배용준 10억 개부 소식 앞다 토보도. 일본 방송, 신문 등 유력 언론들이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배용준의 10억 원 개부 소식을 일제히 톱뉴스로 보도했다. 배용준은 지난 14일 일본 지진 피해 복구와 생필품 지원에 써달라며 일본 내각부 산하 정부 기금에 10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요미우리 신문, 산케이 스포츠, 니칸 스포츠, 데일리 스포츠 등 유력 매체와 지상파 방송인 후지 TV, 니혼 테레비 등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은 배용준의 기부 소식과 함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한 위로 메시지 전문을 소개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또한 배용준의 기부 의사를 전달받은 일본 관광청 미조히타 히로시 장관은 한일 문화 교류에 힘써온 배용준 씨의 피해 복구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는 내용의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한편 기부 소식을 접한 일본 누리꾼들은 각종 사이트와 게시판 등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글을 게재하는 것은 물론 배용준에 이어 아시아 각국의 팬들이 피해 복구를 위한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